안녕하세요. 오늘 또 올림머리를 하는데, 누구나 다할수 있는 여름에 더워서 어떻게 이 머리를 처리할까 할때긴 머리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는 아주 예쁘고 간단하게 빨리 할수 있는 머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머리는 항상 앞에를 여기 가르마 이래가지고 앞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요 부분은 항상 이렇게 남겨둡니다. 오늘 또 역시 이렇게 앞머리를 요 머리를 살려야지 이쁘니까 이렇게 분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 이렇게 앞머리를 놔두고 뒷머리도 맨날 거의 하는 식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귀 있는데 귀선에 맞춰 귀선에 맞춰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듭니다. 귀선에 맞춰서 양옆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하나는 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선. 옆선. 이렇게 밑질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위에 있는 선이 밑으로 이렇게 갖고 가요. 그래야지 이뻐요. 이렇게 까서 이렇게 놓고 또 여기 옆에 또 얘를 그래가지고 아까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빗질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모양을 이렇게 보면서 양쪽을 보면서 예쁘게 해갖고 노선이 예쁘게 될때 늘고 이러면 살고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옆에가 한국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옆에 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까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옆에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를 묶어줘요. 묶어주고 이제 저거 하는 앞머리 맨날 하는 식으로 앞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반 나눠가지고 얘는 항상 위로 갑니다. 위로 아무데로 가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요. 이렇게 땄죠?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는 할수 없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요즘 풀어가면서 뒤에가 이래갖고 적당한 선에 이삔 맨날 하는 삔 있죠. 이래갖고 적당한 선에서 갖다가 꼽을 거예요. 이래갖고는 다닐 수 없으니까 요 정도면 되겠죠. 어디다 꼽나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여 묶은 선 있죠. 여 묶은 선 여기다가 이렇게 꼽을 거예요. 이렇게 탁 꼽으면 이쁘기도 하고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얘를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본인은 하고 싶은 대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오늘 더 이쁠 것 같아서 이쪽으로 해갖고 얘를 여기가 이렇게 된 거를 얘를 이래 가지고 더워서 아무나 할수 있는 머리예요. 집에서. 그래갖고 여기 핀 하나를 이렇게 꼽아줬습니다. 봉사라서. 그래가지고 요래 머리를 요렇게 해갖고 이제 다녀도 밉지는 않아요. 밉지를 않은데 덥잖아. 여름에 더우면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얘랑 해가지고 반 이내에 나눠가지고 그냥 이렇게 까요. 이렇게 까가지고 얘를 그냥 또 얘도 이런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묶어줘가지고 이런 핀 있죠? 핀 갖다가 이렇게 꼽으면 돼요. 이러면 그냥 다니는 것보다 여름에 훨씬 아름답고 멋있게 시원하게 다닐 수 있겠죠? 이런 액세서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핀이나 근데 여름에는 긴 머리에 액세서리를 쓰면 무척 아름답고 시원합니다. 이래가지고 끝에를 내가 스프레이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시원해 보이겠죠? 그리고 뭐좀 이렇게 처지를 흘리려 한다 이러면 또 액세서리가 한번 이렇게 꼽아줘도 되고 이 액세서리가 없을 경우에는
아, 이거 없다. 이러면 긴 머리 있는 사람은 이런 핀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이핀 갖다가 이렇게 밑에다 꼽으면 이렇게 우선 우아하게 이렇게 우아하게 되고 위에다 이렇게 꼽으면 또더 시원해 보이겠죠? 여러분. 누구나 다할수 있는 머리, 긴 머리. 그냥 확 올려서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좀더 여성스럽고 더 아름답죠? 화면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좀 죽어 보이고 뭐 이렇다 이러면, 여기가 좀 그렇다 이러면, 항상 이런 핀 같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액세서리 하나. 여름에는 액세서리를 많이 사용해도 밉지가 않고도 시원해 보이니까. 이 머리가 죽은 것 같으면 이 머리는 항상 아무 많이 살릴 수 있어요. 다 해놓고도 잡아당기면 이렇게 살아서 멋있기도 할수 있으니까 너무 우아하지 않다 이러면 이렇게 더다 하고 나서도 아우 너무 죽었다 이러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머리 멋있어지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살릴까? 근데 이제 너무 짧으면 또 핀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저기 빠질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이게 우아한 게 좋네요. 그냥 앞에는 이래 했고 옆에는 그냥 이랬어요. 옆에는 얘를 이래 갖고 여기가 좀 사니까 잡아당겨 갖고 핀을 이래 꽂으면 어때요? 우아한 머리 됐죠? 영상보다 얘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는 게좀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안 버리는 이 방식은 진짜 앞을 많이 살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미용사나마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많이 살을 쪄 않게 되면. 그래가지고, 올여름은 멋있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얘가 많이 긴 머리에서 좀 하기도 쉽지만, 일반 머리도 잘 살고 아름답습니다. 해가지고 긴 머리 하고 계신 분들은 요 스타일로 해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